잘 엄청 막 기억나진 않는데 지훈이 형이 되게 잘 치고 들어와가지고 명순이가 근데 민우 안에 들어가 이랬는데 그게 무의식적으로 몸이 반응해서 들어갔는데 이게 패스가 잘 와가지고 좀 운 좋게 때렸는데 들어간 것 같아요. 그런 느낌 아예 없었고 그냥 인내하고 잘 준비하다 보면 나한테도 기회가 오겠지? 라는 생각으로 그런 마음가짐으로 있었던 것 같아요. 너무 지금 팀이 잘하고 있는데 팬분들이 이렇게 응원을 많이 해주셔가지고 그 성원에 힘입어서 저희가 이렇게 잘하고 있는 것 같고 또 앞으로도 이 분위기를 이어나갈 수 있도록 또 잘 준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. 팬분들 사랑합니다.